이건 절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무려 7년차 탑골 뷰티 할미 조상님 유튜버인 제가 틱톡 탐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틱톡은 요즘 MZ세대의 핫한 플랫폼이죠. 틱톡 크리에이터로 성공을 하면 요즘 장난이 아니라고, 틱톡으로 요즘은 취업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백만 조회수의 핫한 틱톡 뷰티 팁을 직접 보고 따라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활용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틱톡 측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뿅! 여기는 기본이 몇백만 조회수가 나오네요. 해외 영상은 좀 신기하고 저세상 꿀팁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걸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와, 오, 와, 이거 뭐지? 블러셔로 얼굴형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시도해볼 만한 것 같은데?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블러셔도 새로 샀거든요. 스틱 타입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블러셔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러셔를 여기에 한다고? 광대뼈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블러셔. 확실히 서양 언니들이 많이 쓸 것 같죠? 볼을 빵빵하게, 그러니까 볼살을 좀 더 채워주는 블러셔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근데 볼 중앙은 너무 진하게 하면 여러분 그거 아나? 꼭두각시 춤이라고. 초등학교 때 남녀 짝지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손잡고 추는 춤 있거든요. 파우더 블러셔로 은은하게 해주면 뭐 얼굴형 보정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 뭐야? 순식간에 지나갔어. 뭐지? 얼굴에 선 몇 개 긋고 갑자기 얼굴이 리프팅이 됐는데? 이건 못 참지. 눈썹, 뼈, 눈 아래, 입. 이 팁보다는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자연스럽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틱톡이면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줘야죠. 이건 절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근데 확실히 안 한 쪽이랑 비교를 하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처음에 입 옆에 선 그을 때는 저걸 왜 저기에 긋지 싶었는데 의외로 블렌드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블렌딩을 자연스럽게 잘 못하면 선이 남아서 티가 날 것 같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쓰셔야 할 것 같은. 이 틱톡 하면 또 헤어 팁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메이크업보다는 헤어가 조금 더 따라하기 쉽지 않을까? 이분은 그냥 표정에서부터 끼가 철철 넘친다. 얼굴만 봐도 그냥 재밌는데 영상이? 방금 뭐가 지나갔죠? 이거 어떻게 따라해? 양말... 양말로 파마하기. 일명 양말 파마. 집게핀이랑 양말이 있어야 되고요. 머리에 물을 좀 묻혀주고, 머리에 물을 뿌려주고, 저도 파트를 나눠주도록 할게요. 4등분을 하셨으니까 저도 4등분으로. 따라하던 것 중에 이게 제일 떨린다. 집게핀으로 꽂아준대요. 머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말아줍니다. 집게핀을 빼준대요. 집게핀을 빼주고 묶어줍니다. 하나 완성됐고요. 나머지도 해보도록 할게요. 불안하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는 sleep with it, 자고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뭐 드라이기로 빡세게 한번 말리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자, 한번 결과물을 볼 시간입니다. 두근두근. 이렇게 컬이 나왔고요. 그 틱톡 크리에이터처럼 엄청 말려져 있진 않은데 이게 드라이기로 해서 그런지 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거를 좀 펴줄게요. 어? 나쁘지 않잖아. 믿음이 부족했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생각보다 예쁜데요? 스프레이로 고정을 하면 유지력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뭐 집구석에서 32년 인생, 제가 양말로 파마를 해볼 줄이야.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오, 이건 쉬워 보인다. 이거는 쉬운 것 같아요. 양말 파마와 달리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상인데 고무줄 두 개가 필요하고요. 이건 되게 쉬운데? 그냥 이렇게 말아서 묶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쉬워. 완성됐는데요. 어허, 거기 어디 가문의 도령이시오? 소자 김의 김씨 47대 손 김대지 도령이라 하옵니다. 네, 따라해보기는 정말 쉬웠는데요. 그만 따라해보자.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잠깐만, 다시. 벌써 끝? 진도가 너무 빨라요. 이 메이크업보다는 헤어가 조금 더 따라하기 쉽지 않을까. 작은 고무줄 두 개 위로 한 번 묶어서 돌리고 뒤에 한 번 더 묶어서 돌리고. 앞으로 돌리는 거야? 뒤로 돌리는 거야? 일단 앞으로 한 번 묶어서 앞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묶어서, 그리고 뒤쪽을 한 번 더 묶어주고, 이번에도 앞으로 돌려서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묶어주면? 뒤쪽으로 제가 말아줘가지고 티가 많이는 안 나는데 머리 위에 볼륨을 만들어주니까 확실히 좀 더 세련돼 보이고, 물론 이 영상 속의 언니처럼 포니테일이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냥 질끈 묶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 그래서 여름에 물놀이 갈 때 조금 해볼만한 그런 머리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틱톡 팁들을 몇 개 따라해봤는데요. 우리 대린이들에게 틱톡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서 살짝 가져온 게 있습니다. 바로 뷰티하우스라는 해시태그인데요. 제니하우스 직원분들이 직접 질문도 받고 뷰티 팁을 제작해서 올려주는 해시태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뷰티하우스 챌린지인데요. 여기에 참여하면 취업 포트폴리오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선발을 통해서 제니하우스 채용, 그리고 모델 활동 기회까지 준다고 하니까요. 와, 틱톡으로 취업하는 세상. 확실히 해외 팁보다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팁들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이런 뷰티 커리어 기회들도 있다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고민 상담 코너에 며칠 전에 질문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이 올라왔는지 한번 스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솔직히 질문이 한두 개도 아니라서 내 거를 올려줬겠어? 어? 이거 진짜 올라왔는데? 이거 내가 올린 건데? 머리띠 예쁘게 쓰는 법? 오, 감동. 진짜 올려주셨네요? 실핀으로 이렇게 고정시키면 되겠구나. 뭔가 보니까 쉬운데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아이디어였어. 저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받았거든요. 오, 이렇게 실핀으로 고정시켜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집게핀 다양하게 예쁘게 쓰는 법. 되게 자세하게 올려주셨어요. 이거 좋아요 한 번밖에 못 누르나? 저 반묶음 자주 하는데 반묶음 집게핀 할 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팁을 보여주신 선생님은 머리가 굉장히 기신데도 작은 집게핀으로 잘 하신다. 여기 큰 집게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그건 큰 집게핀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왕 집게핀이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 저는 머리숱도 많고 완전 똥손이라서 이런 큰 집게핀을 써야 되거든요. 똥손은 뭐가 중요하다? 도구가 중요하다. 짜잔! 이렇게 해서 탑골 뷰티 할미 조상님 유튜버의 틱톡 탐방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제 인별 아이디랑 똑같은 아이디로 틱톡 계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직 굉장히 누추한 공간이지만 여러분 심심하면 놀러오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